안녕하세요. 오늘도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예, 오늘은 특별하게 충청도 홍성에 있는 어떤 시골 촌구석에 좀 들어와 있어요. 주변 풍경 한번 보시죠. 이런 식으로 날씨가 다행히 오늘 아주 맑아요. 겨울이어도 춥긴 해도 맑은 날에는 그래도 시골 구경하는 재미가 좀 있어. 이게 이제는 말 그대로 오래된 집인데 제가 인근 부동산한테 물어보니까 이 집이 평수가 안채 바깥채, 시골집은 사실상 집값은 거의 없어요. 땅값이에요. 물어보니까 100평, 앞쪽에 텃밭이거든요. 텃밭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100평 정도 되는데 가격은 한 3,000만 원에서 5,0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. 옆에는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이제 예쁜, 이 집은 리모델링한 집 같진 않아. 잠시 전 옛날 집 더 봐야겠지만 옆에 바로 같이 있거든요. 리모델링한 집 같진 않고 그냥 새로 지은 집 같아 이 집은. 딱 봤을 때 스타일이 어쩌면 리모델링 했을 수도 있죠. 우리 또 성형 이런 거 하면은 애프터 비포가 좀 많이 다르듯이 집도 비포 애프터가 많이 달라요. 예상 못해요. 이것도 말 그대로 어쩌면은 이 집도 이 집처럼 돼 있었는데 저런 식으로 막 그냥 갔다가 막 살 갖다 붙이고 그러면은 저렇게 아주 그냥 감쪽같이 돼버리죠. 어쨌든 뭐 그 비포 애프터인지 뭐라도 어쨌든 이걸 보죠. 시골집 보는 게 중요하죠. 네, 이 집은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좀 각이 나오네. 이게 이제 보시다시피 지붕이 두 개잖아요. 그렇죠? 지붕이 두 개인데 바깥쪽에 나 있는 게 말 그대로 바깥채, 안에 있다 해서 안채, 바깥채도 사랑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냥 저는 바깥채 안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게요. 이런 식으로 집이 돼 있어. 아, 이 집은 좀 보니까 빈집 같아. 빈집 밭에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 보이시죠? 집을 쭉 깔아놨어. 인삼밭에 가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인삼밭은 아닌 것 같아요. 저희가 뭐 농업을 해봤어야지 알죠. 고등학교 때, 중학교 때 산업기술하고 공업만 배워가지고 이런 거 상식으로 알 수는 없는 것 같아. 근데 어쨌든 뭔가 씨앗 같은 게 안에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놨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. 진짜 오랜만에 보는 풍경이네. 이 집이나 한번 더 자세히 보죠. 뭐. 가까이 가서 어떤 풍경이 있는지 봐야죠. 또. 이런 식으로 보니까 여기는 뭐야 여기는. 여기가 대문인데 여기 뭐 차로 누가 뚫고 들어갔나? 이런 식으로 돼 있네. 양쇠판으로 막아놨네. 옛날에 보니까 창고로 사용한 흔적 같기도 하고. 설마 차가 뚫고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, 그렇죠? 창문도 이렇게 생겼고 문짝은 그렇게 크진 않네. 제비집의 흔적 있다. 제비 아니고 갑자기 나이트클럽 제비가 왜 생각나지? 좀 벽으로 돼 있구나. 옆에도 시골집이 한 채 있네. 가서 한번 봐야겠는데 이 집도. 아휴, 시골 풍경 그래도 황량하면서도 또 나름대로 또 시골집 시골 풍경 보는 묘미가 있죠. 여기 집들이 그래도 많네. 시골 구석이긴 해도 면일 것 같아. 면 읍은 아니야 당연히. 읍이면 뭐 네온사인도 있고 막 그럴 텐데 뭐 전혀 안 보이잖아요. 아, 집도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쭉 있잖아요, 그렇죠? 방금 뭔지. 이 집은 뭐 어떤 스타일이야? 이 집도 방금 보신 집처럼 오래된 집인데 살면서 이제 말 그대로 집수리 좀 한 거죠. 시멘트 좀 바르고 창문도 다 바꿨네. 야, 이런 문짝 진짜 오랜만에 본다. 시골 가면 옛날에 이런 문짝 비슷한 거 있었는데 진짜 오랜만에 보는 풍경이네. 측면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. 저런 집도 양옥집이지만 저것도 한 80년 된 집이에요. 저런 집은 70년대 지은 집이거든요. 그럼 몇 년? 80년? 아니 50년 이상 된 거죠. 그래도 제 아산 밑에 건축물이 많이 있네. 이 집이 규모가 아까는 방금 전에 몰랐는데 규모가 있구나. 이거 한 채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. 바깥채고 말 그대로 안 채네. 여기 좀 리모델링 좀 많이 했네. 보면서 있는 집도 있고 뒤에서 보니까 좀 뒤태가
볼만하네. 대포도 크다. 굴뚝 대포. 배추다. 김장하려고 다 뽑아가지고 김장전 이미 끝났거나 늦김장하는 분들은 또 늦게만 또 김장하시더라고요. 이렇게 보는 게 풍경 또 멋있네. 계속 보게 돼. 예, 오늘 이렇게 한번 옛날 시골집 몇 채 한번 구경해 보았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